이번 대회는 초구를 7번 쳐서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5 쿠션. 오, 키스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힘이 조금 모자라는 느낌인데 도착했습니다. 오, 네. 우리가 가끔씩 클럽에서 뭐 공을 이렇게 돌려서 한가운데 공 딱 멈추게 하기 뭐 이런 놀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으로 딱 멈췄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클럽에서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상대방이 이제 농담으로 예. 밥 안 먹었냐?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네.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지금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 아, 자 이거 아 역회전이 많이 남아 있었네요. 리버스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오른쪽 회전을 준 상태로 단 쿠션을 먼저 맞추면서 일자로 밑으로 쭉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고난이도의 공격을 보여줬는데 회전력이 조금 전달이 많으면서 되려 위로 좀 솟구쳐 올라갔네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첫 공격만 성공. 16강에서 2점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김종원 선수의 공격. 코너분까지 아, 네. 좋습니다. 김종원 선수가 16강에서 산체스 선수를 3대0으로 제압을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산체스 선수도 SY 바자르 소속 선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중석에서 또 모리우스케 선수를 응원을 하러 와 있는데 산체스 선수는 속으로 복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비껴치기. 오늘도 컨트롤 초반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종원 선수는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당구 이 공을 딱 치고 난 뒤에 브릿지를 굉장히 천천히 뗍니다. 예. 그 마치 일반적으로는 치고 나서 좀 긴가민가 할 때 그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는데 김종원 선수는 거의 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닦으면서 브릿지 손으로 떼는 그런 특징이 좀 보이네요. 대회전을 쳤는데 어우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천천히 아직 안 뗐죠. 아, 그래서 저렇게 한번 특징. 닦으면서 예. 네, 저렇게 한번 올리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습관이다라는 걸 모르는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이상한 데 들어갔다는 건가 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앞돌리기인데 좀 투망에 맞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와. 네.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는 듯한 느낌으로 내공도 지금 살짝 라운드를 만들면서 길어지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었죠. 네. 적구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위험도 많이 사라졌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아직은 초반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으로 공격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옆돌리기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16강 경기에서도 산체스 선수와의 그 3대0 스코어를 맞을 때도 초반부터 꾸준하게 치고 심지어 1세트 2이닝에 산체스 선수에게 10점을 맞았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도 자세 유지 계속하고 바닥을 한번 닦으면서 또 일어서는 모습. 이번엔 대회전 옆돌리기 아주 좋은데요. 네, 성공. 16강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종원 선수는 포지션 플레이와 세이프티 굉장히 능하다. 일목적구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게 또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맨날 되면 네. 맨날 우승을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모든 선수가 다 매일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참 아쉬운 점이죠. 왼손으로 불편한 자세에서 뒤로 돌려치기.
어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초반 시작하자마자 1세트 1이닝부터 이런 몰입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네. 반대 손으로 뒤로 돌려치기 배치를 시도했고 아주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걸어치기로 가나요? 넣어치기로 가나요? 원백 걸어치기로 라인을 잡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아, 정말 미세하게 길었네요. 슬쩍 밀리면서 각이 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보내고자 하는 곳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예. 느낌상은 아직 1이닝이라 득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이 아직은 조금 부드러운 상태라서 단쿠션에서 회전을 받는 시간 자체가 조금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1대 7 팀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이거 조금 기네요. 네. 16강전 때도 장가연 선수와 한지연 선수 또 산체스 선수도 중간에 와서 같이 응원을 했고 오늘은 여기에 또 다른 신입 권발의 선수까지 같이 왔네요. SI 바자르 선수들의 완전체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득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원 선수. 네. 돌리기. 심지어 또 맞는 방향도 밑에 쪽으로 5 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살짝 얇게 치면서 어쨌든 길게 진행하는 것보단 짧게 진행하는 게 확률이 좋으니까 예. 지금처럼 진행을 시켰는데 여기서 직접 4로 맞지 않고 5로 맞으면서 어떻게 또 오른쪽 옆돌리기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가장 베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브릿지 길게 잡고 간결하게 성공. 정확도가 살벌합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회전량과 두께만을 가지고 친 옆돌리기. 적은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그대로 옆돌리기가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잔뜩 살렸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공. 3연속 옆돌리기. 2이닝 만에 10점. 스핀의 형태를 많이 살려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득점 확률을 넓혀주는 그런 공격 아주 좋고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없는 배치가 쓰면 그냥 안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렇게 당구를 치는 동호인분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맞아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물씬 풍깁니다. 네. 좁은 각 뒤로 돌려치기를 이런 속도로 정말 깔끔하네요. 저희 이번 시즌 기록을 봤더니 김종원 선수가 이번 시즌에 7경기를 했는데 7경기 1세트 에버리지가 무려 1.8입니다. 아 1세트를 정말 잘 치는 선수군요. 예. 그리고 승률도 85.7%. 시작하자마자 바로 집중을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트 게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네요. 네. 와 이것도 더블 쿠션으로 천천히 끄도름면 상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이만큼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친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다 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구장에서도 이렇게 당구를 치시는 분들을 보고 산신령 같다 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진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라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언제까지 산신령처럼 칠 것인지. 살짝 끌어놓으면서 3쿠션에서 회전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도 회전이 살면서 그 이제 보고 있으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안 맞으면 다음 공 진짜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서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안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득,
득점을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운영이 네. 굉장히 뛰어납니다. 김종호 선수 오늘 뭐 급한 일 있나요? 엄청난 공격력을 네. 보여주면서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세트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투뱅크로 넣어치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뚫리면 일단 무조건 흰공 근처로 가죠. 방향은 맞을 거. 아, 두껍게 걸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네요. 예.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두껍게 걸렸고 침착하게 또 천천히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면 상대방이 잘 쳐서 상대방에게 그 정신을 좀 시선을 빼앗기는 효과도 있지만 앉아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와 이거 한 번 기회 왔을 때 실수하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압박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앞돌리기 여기서 남은 회전량이 많았어요. 아, 오, 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또 득점이 되면서 예. 천천히 내려오는 앞돌리기 퍼쿠션의 형태로 구사를 했습니다. 아, 얇은 두께의 회전만으로 각도 아주 잘 만들었고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 또한 어느 정도 보이는 모양이 생겼습니다. 네. 모리우스케 선수도 가볍게 간결하게 컨트롤하면서 아주 잘 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얇게 치면서 아, 정확합니다. 성공. 4연속 득점. 살짝 꺾어내면서 억각 형태의 뒤돌리기를 시도했고요. 여기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를 설정하면서 더 낮은 당점을 사용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뱅크샷. 오늘의 첫 3뱅크. 네, 아,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16강에서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초반에 뱅크샷이 굉장히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먹었었는데 정확하게 각도를 아주 잘 만들었던 3뱅크샷. 네. 뭐 세트를 내주더라도 여기서 좀 몸을 많이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지윤 선수가 팀에서 맏언니가 됐어요. 아,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네요. 네. 야, 이 비껴치기도 아주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7연속 득점. 예민해 보이는 공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리우스케. 단장단 비껴치기 난이도상 굉장히 어려운 쪽에 속하는 배치인데 정확하게 또 천천히 진입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었고요. 상당히 좀 예민한 코스인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처럼 단쿠션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빨간 공을 쳐서 비껴치기를 짧게 치거나 길게 치는 방식은 키스에 대한 위험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실패해도 웃으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 모리우스케 선수가 저 정도로 표정이 또 일그러지는 거 보기가 쉽지 않네요. 와, 이것도 스핀볼 키스가 또 득점이 됩니다. 저 공이 참 키스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일목적고 어쨌든 단단으로 이렇게 종단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완전 두꺼운 두께를 치지 않는 이상 빨간 공 쪽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생각보다.
이것까지 혹시 안배를 한 게 아닐까. 아. 키스가 나면서 들어갔던 김종원 선수의 공격. 세트 포인트. 키스는 안 나고 천천히 돌아서 내려옵니다. 나가지 않고 김종원 선수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3이닝 만에 15점. 너무 깔끔하다라는 표현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1세트입니다. 네. 김종원 선수가 확실하게 법칙을 만들어놨네요. 나는 1세트에 날아다닌다. 아,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독수리 자세 아니에요 저거? 이렇게 그렇죠. 예. 김종원 선수의 이런 어드레스를 유지하는 저런 모션들이 확실히 큐가 일자로 나가고 정확한 타점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3이닝에 15점으로 에버리지 5.0. 자, 부산의 독수리가 SY 선수들을 연파하게 될지. 일단 첫 세트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출발을 했군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